하이하이, 오늘도 한잔 빱니다. 오늘도 비건스한데 돼지국밥 한 그릇 시켜봤고요. 동네에 있는 국밥집이고 8,500원 주고 시켰습니다. 뭐 배달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런데 국밥이랑 뭐 소면이랑 반찬 준비해봤고, 고기가 제법 듬뿍. 일단 같이 먹을 술을 페어링스 오늘 고독한 혼술 가라. 먹다 남은 술들만 다 갖고 왔는데 질러스 질러 먹다 다 먹으면 또 다른 거 먹고. 자, 일단 한잔 하고 짠짠스. 국밥은 부산에서 많이 먹었는데. 이 집이 약간 그 부산에서 먹던 그런 국밥 맛이 나긴 나네요. 고기도 실하게 들어가지고 고기 이거 딱 해가지고 와사비 푼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맛있네. 약간 그 얇은 돼지고기 스타일, 양산돼지국밥 이런 스타일인가? 밀양인가? 부산에 돼지국밥 잘하는 집 가면은 다대기가 안 타져 있는 집이 원래 좀 맛집이다. 약간 국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이래보고. 다대기 타 있으면 약간 국물에 자신 없나? 약간 뭐 이런 속설도 있고. 이 집은 부추가 넣어갖고 들어오네. 원래 부추 무침 이렇게 따로 나오면 그것도 집어넣어서 먹는 느낌 있는데, 원래 밥을 이렇게 살짝 국물만 묻혀가지고 또 김치 딱 올려 먹는 이 맛이 있죠. 또한잔 먹고 짠짠스. 고기 하나 간장 딱 찍어가지고. 그리고 소면 이거는 내가 삶아왔는데 그 약간 국밥집에 살이 나오는 것처럼 말아놨죠. 그때 우리가 꼭 했던 짓이 꼭 이렇게 국수 사리에 나오면 이렇게 따로 덜어가지고 간장이나 된장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술안주로 이걸 먼저 먹었어요. 이렇게 뭐별 맛은 없지만 또 이것대로 먹는 느낌 있고, 이렇게 빨리 한 개씩 해치우고 이모 드세요 해야죠. 자, 그러면은 이 소면을 싹 말아가지고 이래 먹으면 뭐 고기국수? 약간 그런 느낌? 이렇게 고기랑 딱. 김치도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그리고 소면은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밥을 말아야 돼. 투야. 밥을 이제 싹. 이렇게 잘안 말아가지고 이렇게 꼭 사리를 조금 남겨줘야지. 소전에 떨고 짜잔스. 좋다스. 자, 이번에는 최애 반찬 콩잎스. 콩잎을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. 또 한 잔 먹고. 짠짠스.
많이 떴나? 그거지? 밥을 한 숟가락씩 무어도 이렇게 한 숟가락씩 세팅한다는 느낌으로 김치도 올리고 밥 뭐 흑육도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정성 들여서 세팅한다는 느낌으로 다 안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어떻게 장담하냐고요? 그런 말이 있어. 먹는 거는 뚱뚱한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야 된다고. 한번 들어보십시오. 술이 no. 말도 안 갈았네. 한잔하고. 자, 짠짠스. 자, 또 한잔하고. 김치 올리고 딱 준비해놓고. 짠짠스. 오늘마 배도 부르고 고도가이 여기까지 할게요. 같이 고도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끝.